근데 이 신랑이 네. 불쌍하다, 언니. 어? 불쌍해요. 왜요? 평생 남의 밥만 먹고 사는 사주예요. 눈치 봐야 되고, 그러니까 말하자면 평생을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사주인데, 그 직장 생활이 대우받고 편한 직장 생활이 안 되고, 항상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있어서, 그리고 또 객지 생활을 이 사람 편하게는 못 살아. 객지 생활 해야 되는 사주예요.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아직은 어디 있다 그랬지? 베트남 나간 지 오래됐어요? 지금 올해 4년 더 있어야 돼. 그리고 와도 뾰족한 수가 없어. 그 회사 측에서 더 있었으면 안 해요? 그래요. 회사 측에서도 끌어당길 생각이 없고, 이 사람이 또 들어와도 뾰족한 수가 없고, 나는 더 있어야 되실 걸로 보이고,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. 지금 다 합치면 한 8년 정도가 있었거든요. 그래, 근데 이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 걸로 보여, 언니. 더 있으면 그래도 가족, 제 부부 연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될것 부부 같아요. 연은 안 끊어져. 이 사람이 그렇게 막 부부 연을 끊어먹고 그렇게 대범하지가 못해요. 언니 좀 신랑이 소심하고 언니가 더 남자 사주예요. 그렇지 않아? 대답을 해. 제가 조금 더 세긴 해요.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, 언니. 그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기면 기다고 대답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대답하고. 본인이 더 남자 사주고 이 사람이 더 여자 식성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일을 치고 그렇게 못하고, 본인도 내가 봤을 때는 가정을 깨면 본인이 깨지 이 사람은 가정 안 깨. 바람이 나도 언니가 나지. 응? 밖에 남자 없었어? 있지 않았어? 대시하는 사람들에서도 뭐 언니 바깥에 남자가 얼보이는데 없어요. 지금 없다 그래도 본인이 뭔가 썸을 탔거나 아무튼 그런 게 조금씩 덜어 있었어 보이고, 언니가 바람을 피면 폈지 저 사람이 가정 버리지 않아, 언니. 그리고 가정 버리는 꼴을 볼것 같아, 언니가. 쫓아가서 난리를 치겠죠. 그 승질에.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들어와 보이지가 않고 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요.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보이고. 근데 귀신 같아. 머리 좀 잘라봐. 왜 그렇게 아, 그래요? 염색을 좀 하든지. 밝은색으로요? 아니, 밝든 꺼멓든. 아, 오늘 염색하기로 했어요. 밝든 꺼멓든 좀 어떻게 좀 해봐. 기술이 없어요, 언니는. 저요? 저도 자영업 하다가 얼마 전에 그만뒀어. 그만뒀어요. 애들 때문에. 인간 열입하고 살아야 되는데. 인간을 열입하고 사는 사주라고. 뭐 장사를 했든 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을 상대하고 사셔야 되는 사주고, 또 언니도 원래는 부부가 같이 살았으면, 계속 붙어서 살았으면 부부가 충돌했거나 이혼했거나, 언니도 팔자가 조금 여자치고는 강하고 센 편에 속하거든요. 그렇게 집안에 들어앉아서 살림만 하고 언니가 현모양처로 사는 사주 팔자는 아니에요. 그래서 본인의 직업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고, 근데 언니 성격이 좀 욱하는 데가 있어? 네.
본인이 한 번씩 자, 언니가 대인관계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, 한 번씩 욱하는 데가 있대요. 그러면 화가 가끔씩 내 스스로가 누구를 피해를 주고 이런 걸 떠나서 내 스스로가 화가 조절이 조금 안될 때가 있는 것 같아. 언니는 남편을 두고도 외롭게 살거나 공방,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, 붙어 있으면 오히려 더안 좋아. 왜 외로워? 아니 그냥 이제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그냥 이쯤이면 이제 들어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와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. 근데 들어오면 회사에서는 조금 그래도 잘 나가는 편인데 이 사람이 못 나간다 그랬어, 언니? 일은 좀 일은 열심히 해요. 잘해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,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도, 그 스트레스가 많거나 항상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이 있지가 없단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, 열심히 안 살고 뭐 이렇단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해서, 자기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, 회사 생활을 하면서 좀 지금처럼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속 거기 있어야 되고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떨어져 살아서 다행인 줄 알아, 언니. 계속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. 나는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걸 뭐예요. 계속 지금처럼 당분간은 더 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. 내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좀더난더갈 걸로. 더갈것 같아요.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아빠를 좀 필요로 해서 한 3, 4년 막 이렇게 네. 더 보여. 길게는 4년 막 이렇게. 혹시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해외로 다 같이 나가는 거는 그런 것도 안 보여요? 차라리 진작 나가지 그랬어요. 회사도 그렇게 큰 대기업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좀 혜택이 조금만 주어졌으면 나갔을 텐데 그 혜택이 학생 그런 거는 집 이런 게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서 그런 혜택을 주면 같이 나갔지. 근데 지금 나가라고 하기도 또 애매모호해. 갔다가 또몇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면 그렇잖아요. 차라리 진작 갔으면 모르겠는데. 애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언니 애들이 몇 살이야? 지금 고2랑 중1. 애들이 예를 들어서 학업을 마치고 이럴 때까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지금 무작정 갈 수도 기약이. 근데 나는 이 회사에서 그 외국에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거기에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세요. 그리고 언니 내년 후년 언니 삼재 나갈 때까지 남자 조심해. 잘못하면 언니 그 바람 날수 있어. 집에 본인. 딱 붙어 있으세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유혹이 들어오거나 이래도 조금 그래봐야 좋은 꼴이 못 나니까, 가정만 깨지고 좋은 꼴이 못 나니까 언니가 좀 사람을 좀 경계하고 남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고 그렇게 하세요. 안 그러면 잘못하면 바람 난다 소리 나와. 근데 언니가 바람이 나서 그냥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거기서 안 끝나고 막다 사람이 퍼주나? 수가 사나우려면 막 눈이 디비지잖아요. 그렇게 될수 있어요. 남편은 건강이 조금 끌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. 궁금한 거 있어? 저는 집에 계속 있어야 되나요? 뭐 일을 해야 된다고요? 바깥에서 일을? 일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. 제가 일을 10년 정도 했어, 가게를. 그래서 지금 쉰지한 4, 5개월 정도 됐거든요. 아직은 진짜 조금 더 쉬어, 언니.
좀더 쉬고 응. 언니가 삼재나 지나가고 다시 하든지. 지금 당장 일안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. 근데 언니가 또 오랫동안 쉬지는 못할 거예요. 본인이 좀 있으셔서. 근데 아직은 오래 장사했으니까 조금 쉬시는데, 뭐 지금 당장 또 삼재고 경기도 어렵고 시기적으로 언니를 뭐를 벌려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.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쉬세요. 투자 이런 것 조금 어때요? 투자하지 마. 전 투자가 안 맞아요? 지금 삼재야. 지금 삼재? 언제까지? 24년에 삼재가 나가요. 24년에? 돈은 그냥 가만히 갖고 계세요.